안녕하세요. 2학년 4반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가벼운 우울에 관한 것이에요. 즐거운 일로 기쁨을 느끼는 것도 딱 그때뿐, 돌아서면 다시금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런 일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보통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자존감이 낮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심판대에 올리고 여러 가지 잣대를 이용하여서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기 때문에 항상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혹시 교내에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그 특정 브랜드 언급하긴 좀 그런데 보라 색깔이 유명한 그 브랜드로 다 입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컨셉을 잡는 행위도 자존감이 낮은데 타인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내적 관종이라고 하죠. 오늘은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았던 제가 겪었던 우울과 그러한 우울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부터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신경 썼어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깔끔해야 한다, 그러한 강박을 가지고 언행을 의도적으로 통제했어요. 또 타인은 제 행색에도 상당히 많은 눈치를 주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외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마구 사고, 그리고 또 화장을 했어요. 나를 포기한 배려를 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더더욱 심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친구들, 다들 머리가 비상하여서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고 거짓된 미소를 본 모습인 척,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역시 엄청 많았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원래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리에 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다수의 의견에 순종적이어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도 들여야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려서 제시하는 왕곡어법에도 익숙해져야만 했죠. 그러던 와중에 SNS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나를 표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어요.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도 진짜 나를 찾을 순 없었어요. 작은 네모칸 안에 정형화된, 만들어진 행복함을 보이는 사람들, 나 역시도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편승하고 나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행동하는 것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나 유행한다 하면 그것에 진심이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자신의 개성을 표시하기 위한 해시태그마저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셀카샷을 찍고 거울샷을 찍고 그리고 피크닉 가서 사진을 찍는 것, 이것들은 모두 제가 SNS 피드에 업로드했던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SNS를 들어가 보면 이러한 양식의 비슷한 게시물들을 진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와 구도, 그리고 심지어 일본어로 된 해시태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똑같은 것까지. 우린 한국인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형화된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획일화된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SNS 속 나의 모습을 모두가 좋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도 했죠. 근데 평소에는 600개 이상씩 눌리던 좋아요가 어느 순간 딱 200개 정도로 급감하더라고요. SNS 알고리즘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또 다양한 해시태그 조합까지 바꿔가면서 써봤어요. 근데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나에게 순기능이라고는 타인에게 좋은 평을 받으면서 만족하는 것밖에 없었던 SNS가 정말 아무런 의미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SNS에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지난 겨울방학에 가족들이랑 같이 싱가포르에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싱가포르 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잖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멋지죠?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는 여기 하루 숙박이 100만원인데 오로지 SNS에 올리고 싶어서 여행 4일 중에 이틀을 여기로 잡았어요. 남들은 다들 건물 외관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나는 호텔 수영장이랑 루프탑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어서요. 전 그 정도로 SNS에 진심이었거든요. SNS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제 사진과 보정본이에요. 저랑 전혀 다르게 생겼죠? 처음엔 괜찮았는데 SNS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타인의 기준에 만족하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동경을 키울 수 있었지만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또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 역시 낮은 편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 혼자만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너무 가기 귀찮기도 하고 멀기도 해서 그냥 매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세네 번 정도 거절하다 보니까 이제는 놀 때 저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 어차피 불러도 멀다고 안 올 거니까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때부터 친구와의 관계 구축에 신경 쓰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무조건적인 내 편을 만들고자 노력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지만 내 안부를 물어봐주는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앞에서 언급한 절대적인 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오는 날, 귀국 날이 그렇게 싫었어요. 무조건적인 내 편이 있는 우리 집에서 관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학교에 오는 것이 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집에서 혼자 영화 보고 예쁜 옷 입고 카페 가서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이 혼자가 편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혼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었고 친구에게 서운한 점이 자꾸만 쌓이게 되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경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인원이 홀수명인 경우, 여기 많진 않겠지만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또 친구가 나랑 있는데 내가 모르고 어색한 사람이랑 자꾸 합류하려 하는 경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도 뭔가 나만 그 친구와 가까워진 것만 같고, 그래서 지금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나랑 있는 게 재밌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거는 우리 학교는 주어진 공간이 너무나도 좁아서 굳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관계에 내가 이렇게 접근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기웃거리는 느낌? 근데 제 인간관계가 진짜로 망가져서 힘든 거였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았겠죠? 자존감 때문에 힘든 건데 인간관계 얘기를 왜 했겠어요? 제 상황은 나의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좋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하게 나만을 최우선으로 바라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앓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관계를 구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저한테 두루두루 친하다고, 친화력이 좋다고 부러워하는데 막상 나는 그런 절대적인 내 편 하나 없이 쓸쓸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학교에서 설문조사, 친한 친구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친한 친구 10명을 쓰세요 라는 질문에 제 이름을 적을 것 같은 사람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친한 친구를 진짜 딱 3명만 고민해서 써보세요 라는 질문에 제 이름을 적을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내가 너무 싫어서 이런 습관을 고치고 싶어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었거든요.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나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고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는 금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보여지는 것으로 외모, 즉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신경 쓰지 말아라. 셋째, 망설이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도해라 정도예요.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이죠. 처음에는 이러한 것을 따르려고 옷도 대충 입고 렌즈 대신 안경 끼고 또 화장도 물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러한 건 역시 누군가가 미리 제시해둔 높은 자존감의 기준에 자꾸 내가 부합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내 문제를 극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든 생각이 굳이 현재의 나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이건 이 자체로 나 자신인데 그 특정 브랜드를 입은 나도 그리고 SNS 쓰고 나도 내가 만들어낸 나 자신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컨셉을 고수하고 있던 건 그게 너무 좋고 편해서잖아요. 저는 외모도 실력이다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외모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느끼는 내 모습, 분위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깔끔한가, 단정한가, 혹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성실하게 생겼는가, 더 나아가 회사 같은 데서는 뭔가 일을 잘할까, 뭐 착실한가 이런 느낌까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판단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준 이상의 나를 만족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내 자존감을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SNS를 하는 나도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모두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일 저처럼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신이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게 설령 보편적으로 제시된 높은 자존감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말이에요. 자존감 향상에 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시험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싫어하는 과목을 뒤로 밀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가 그랬는데요. 제 확률과 통계 점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시험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걸 넘어서서 참담하다 해야 되나? 그냥 한마디로 조졌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안 하다가 결국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이라면 기꺼이 실천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의식하든지 아니든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못하게 되는데 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내 자존감은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진을 포토샵하고 오로지 SNS에 올릴 목적으로 카페 투어나 여행을 다니고 또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먹스타에 업로드해요. 전 그게 즐거우니까요. 이런 게 진짜 나니까요. 감사합니다.